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메드라 MSSO 도윤희입니다. 제 오늘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CH 여러 가이드라인 중에 이제 M1으로 되어 있는 메드라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또 다시 한번 하자면 이제 저는 작년부터 이제 메드라 MSSO 소속으로 해서 국내에서 이제 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이제 한국어 관련해서 이제 용어 지원도 하고 이제 문서 번역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준비해온 슬라이드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드라는 ICH 후원하에 개발이 되어 있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이제 M1으로 등록되어 있는 표준 국제의학 용어입니다. 이 제가 속해 있는 MSSO라고 하는 기관은 이제 국제의학 용어 유지 관리 기구라고 하는데요. 이제 메드라를 이제 ICH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면 MSSO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이제 ICH와의 계약 관계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SSO의 모든 그런 활동들은 이제 ICH 메드라 관리위원회가 이제 MC가 따로 있어서 그 관리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이 관리 감독 위원회에는 이제 당연히 ICH 모든 회원 기관 그리고 영국의 MHRA 그다음에 캐나다 헬스 캐나다 그리고 이제 WHO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면책 조항 및 저작권 고지에 관한 상황인데요. 이제 메드라는 이제 저작권이 있는 그런 용어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입한 기관들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용어집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고 계신 이제 교육 자료 ICH 저작권 보호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지고 가셔서 이제 사용은 하실 수 있지만 ICH 자유라는 것을 이제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수정을 했을 때는 수정했다고 이런 것들도 이제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쭉 다룰 내용인데요. 사실은 좀 되게 광범위한 내용들을 좀 제가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 목차를 보시면 일단 처음에 이제 메드라 이제 최신 정보하고 MSSO 소식을 좀 전해드릴 건데요. 이제 특히 이제 2020년 올해 이제 코로나 그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면 교육 같은 거를 제 계획만큼 전혀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계속 웨비나는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당연히 이제 MSSO도 코로나 관련 그런 영향을 받았고 교육뿐만이 아니고 이제 용어집에서도 그런 개발 활동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이것을 이제 들으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메드라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기초 지식은 있으셔야 이해가 되는 분들이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해서 이제 조금 메드라 다시 생 기초로 돌아가서 배경이랑 이제 범위 구조 특징 이제 그 용어집 이제 내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M1으로 또 등록되어 있는 고려사항 문서라는 걸 소개를 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드라 사용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브라우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고 용어를 찾는지 이런 것들 실전 연습 문제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거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제가 또 한 개 집어넣은 게 이제 분석 관련해서 그럼 메드라는 어떻게 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맛보기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분석 관련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SMQ가 무엇인지 이제 간략한 설명을 마지막에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메드라 이제 최신 정보 소식들을 몇 가지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MSSO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면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제 23.0 버전이 4월에 이제 추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메드라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용어집인데요. 3월이랑 9월 이렇게 항상 픽스된 이제 일정으로 인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4월에 이제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3월에 한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4월에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저희도 계속 이제 MSSO에서도 이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규제기관이나 이제 제약회사나 이제 CRO 이런 곳들에서 코로나 관련된 그런 용어를 빨리 코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코드가 없다 이런 이제 요구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60여 개의 코로나19 관련 용어들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4월에 추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9월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다른 추가적인 용어들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관련 자료들은 이제 메드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바로 이제 자료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되게 유용할 만한 그런 정보가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왔는데 엑셀 파일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 엑셀 파일 열어보시면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용어들을 따로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 23.0 버전에서 추가됐던 60여 개, 그리고 23.1 버전에서 추가됐던 또 60여 개, 해서 100 몇십 개 정도에 되는 그런 코로나 용어들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추가된 게 뭔지 확인하시는데 아주 이제 편리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23.1 버전 이제 할 때는 또 코로나19 관련 SMQ도 이제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사실 2020년에 MS에서 교육을 많이 못 진행을 했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용어 관련 내용들은 아주 많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좀 가지고 온 건데요. 23.1 버전에서 추가된 용어들을 좀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이제 뭐 악화 이런 용어들도 있고요. 근데 보면은 1차 SOC를 딱 보면은 이제 감염뿐만이 아니고 이제 면역계 장애나 심지어 뭐 임상 검사, 제품 문제 이런 것까지 관련해 가지고 아주 폭넓게 임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팬데믹 관련한 결과로서의 상황에 대한 용어들, 즉 이제 약물 공급이나 수급 관련 그런 용어들도 많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 백신, 한 가지 더 이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면, 2021년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이제 막 전 세계에서 접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백신 관련된 또 용어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빨리 이제 추가를 하려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제 소식이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되게 좋은 소식은 이제 PTC 문서라고 아까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요약 버전이 있었고 전체 버전이 있었는데 전체 버전은 영어랑 일본어밖에 제공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한 결과 이제 풀 버전이 한국어 번역본이 이제 완전히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미리 이제 해놨는데, 이제 저희 메드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How to Use를 누르시고 Support Documentation으로 가시면 이제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제 그런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본 선택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어로 변경을 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완전히 번역이 완료된 가이드라인 문서를 이제 워드나 PDF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스노우 매드 시티라는 그런 다른 용어집이 있는데 이 용어집이랑 메드라를 이제 매핑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스노우 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EMR 이제 코딩에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다른 용어 체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랑 이제 메드라를 이제 매핑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굵은 글씨로 한 걸 이렇게 줄여서 읽으면 이제 웹 레이다 2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워크 패키지 4로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유럽의 이제 민관 협력 연구 개발 기금 조성 단체인 IMI에서 이제 후원을 했고 이제 스노베드랑 이제 메드라가 함께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양방향 매핑 개발을 했습니다. 양방향이라는 말을 스노베드에서 메드라로 가고 메드라에서도 이제 스노베드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양방향 이제 매핑을 개발해 가지고 엑셀로 치면 이제 두 개의 파일이 나온 건데요. 이거를 이제 거의 완료를 했고 지금은 이제 알파 테스트랑 검토 피드백을 이제 분석을 하는 중이고 정식 배포는 2021년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시작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노우 매드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나 그런 곳들이 있다면 아주 좋은 소식으로 들릴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또 하지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전체 용어 이제 메드라 용어 엄청 많은데 8만 개 넘는데 그걸 다 매핑을 한 것은 아니고 PB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 7,400개 정도의 용어들을 따로 떼가지고 이제 그것들만 이제 매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미리 좀 양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개발자 이제
개발하시는 기관에서 좀 좋아하실 만한 그런 소식인데요. AP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이제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계속 들어도 약간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이런 개념이긴 한데요. 이제 이 API를 이제 완성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시작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이제 사실 개발자죠.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메드라 도구를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특정 권한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할 예정이지만 뭐 예를 들면 브라우저에 간단하게 이제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계층 구조, SMQ 분석, 아니면 이제 엠벳이라고 하는 툴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 다 API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죠. 4분기 중, 그러니까 연말 되기 전까지는 이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API 관련된 것도 이제 아까 홈페이지 보여드렸지만 이제 How to Use에서 이제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모든 자료를 이제 한 곳에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이제 API 관련된 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지금까지 이제 최신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메드라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이제 이해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센 기초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메드라 뭔지 정의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잘 생소하신 분도 사실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메드라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 메드라 여기서 이제 딕셔너리란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이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딕셔너리가 아닙니다. 보통 딕셔너리라고 하면 단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의를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메드라는 이제 정의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있고 이 용어가 이제 어떤 일정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용어 체계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라이브러리다. 차라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만 사실 사전은 아니고 저희가 용어집이다. 영어로 하면은 터미널로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ICH에서 메드라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이런 표준화된 그런 용어집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른 걸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이제 다른 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ICH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표준 용어집을 만들어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아까 조금 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엑스퍼트 워킹 그룹을 이제 ICH에서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1999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메드라 2.1 버전을 처음으로 이제 배포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개발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드라는 지금도 이제 ICH에서 소유권이랑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주체적으로 MSSO에서 하고 있지만 MSSO의 이제 모든 활동들을 이제 메드라 관리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할 때도 이 이제 MC죠. 이제 관리위원회를 이제 our real boss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일컫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가 되어 있고 이제 ICH 규제 기간도 아까 조금 전 시간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메드라 관련해 가지고 이 규제 기관들에서 이제 어떤 정도로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제가 좀 한 슬라이드에 모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세 개 국가 EU까지 해가지고는 이제 창립 멤버들이죠. 이제 EU랑 그다음에 미국이랑 일본인데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이제 1999년 처음 메드라 이제 사용했을 때부터 이제 사용을 시작을 했고, 사실 이 나라들에서는 그럼 메드라 사용한 지 20년이나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GBP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GBP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메드라 이제 컨트롤 F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여기저기 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GBP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법제화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문서인 SMPC라고 하잖아요. 유럽 이제 문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이제 특정 부분에는 메드라 용어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FDA도 이제 유럽 미국도 이제 메드라 지금까지도 되게
주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제 미국은 조금 이제 유럽이랑 다른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나 법에서 메드라를 찾으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찾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뭐 페어스, 베어스, 케어스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지만 이거에 메드라로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반드시 뭐 메드라로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법에 이제 뭐 명시된 그런 것들은 좀 찾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법제화되어 있다고는 말하기가 좀 힘들고 하지만 사실상 표준이다. 그래서 디펙토 스탠다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사실상 이제 메드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 이제 법조문 같은 걸 찾아보면 이제 메드라 사용해라, 메드라 제이 사용 해라 이런 문구들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들에서는 이제 메드라 사용한 지가 꽤 되었고 이제 좀 정책이 아주 좀 좀 스테이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유감스럽게도 국기에 빨간색을 다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처음 두 군데는 이제 캐나다랑 스위스는 아까 들으셨듯이 상임 규제 기관 멤버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들은 이제 여기서도 지금은 이제 메드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여겨 볼 만한 점은 이 두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후아트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ICH 규제 기관 이제 가입을 하고 하면서 메드라로 변경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옮겨가는 그런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캐나다랑 스위스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식약처에서도 많이 배우고 해서 지금 현재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옮겨가는 작업들을 이제 완료를 한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중국인데요. 저희 이웃 나라인데 되게 많이 궁금들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나? 왜냐하면 이제 중국도 이제 ICH 우리나라랑 같은 해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다 과거 날짜죠. 그래서 R3가 이제 도입이 됐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메드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것도 이제 의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저도 이제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메드라 이제 사용 시작은 됐고 그래서 MSSO에서도 이제 중국 사용자들이 아주 이제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메드라 같은 경우는 2019년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배포가 됐고요. 그래서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한국어도 이제 다른 나라 언어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23.1 버전이 이제 최신이니까 23.1 버전도 이제 한국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새로운 이상 사례 보고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약품 안전 나라에 이제 지금 베타 오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메드라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겁니다. 근데 이제 메드라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가입을 해서 메드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실 때 이제 업체에 메드라 아이디를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또 이제 식약처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경적인 이런 설명이었고요. 또 이제 개요 부분을 좀 들어가면 메드라는 규제 기관이랑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국제 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이 용어이기 때문이고 이제 전자 데이터에서 데이터 입력하고 검색하고 평가하고 제시하는 데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사용하고 있는 장소들을 쭉 다 나열을 했는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전임상에는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사람한테 사용 시작하는 1상부터 해서 이제 시판 후인 4상까지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 이름들이랑 보고서 이름들 쭉 나열을 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개발 안전성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ICSR이라고 하죠. 이거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메드라에 좀 사용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 임상 자료 임상 시험 할 때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유지 관리하는 핵심 안전성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이제 메드라 사용하고요. 이제 나라에 따라서 신약 허가 신청하거나 처방 정보에도 메드라 사용하는 곳들이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연구 기관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논문 게재할 때도 메드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마케팅하고 광고할 때도 메드라 용어를 써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가장 말씀드렸듯이 가장 유명한 그런 곳 이제 매드라 사용하는 사용처가 이제 ICSR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ICH 표준 가이드라인 E2B 내일 다루게 될 그런 이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드라를 사용하라는 것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그 E2B 그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 E2B R3 항목들이 정말 엄청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매드라를 사용하는 항목이 총 12종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뭐 적응증, 이상 반응 뭐 뿐만이 아니고 검사명, 그리고 이제 진단명 이런 것들 다 이제 매드라로 코딩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할 때 지금은 좀 국내외 좀또 다소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얼마 전 이제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6월 1일부터 이제 표준 소식으로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매드라 사용도 이제 곧 의무화된다는 거랑 같은 말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외에 관계 기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드라 관련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사용을 아직 하시고 있지 않으시다면 빨리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2021년 6월 1일이 이제 시행 일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매드라 알맹이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매드라 안에 들어있는 용어가 아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드라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범위까지 다루고 있는지 이 범위를 좀 알아야 매드라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파란색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매드라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용어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빨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질환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질환명뿐만이 아니고 뭐 질병, 장애, 진단명, 병명 이런 거 당연히 다 포함이 되고 뿐만이 아니고 증상, 징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건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적응증도 매드라로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검사는 이제 영어로는 investig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병리학 검사들 아주 뭐 간단하게는 혈압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제 혈압부터 시작을 해서 좀더 나아가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리절트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시험 검사에 대한 결과들은 되게 정성적인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양성, 음성, 증가, 감소 이 정도는 이제 매드라 자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수치 정보는 이제 당연히 매드라로 코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는 포함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또 이제 한 가지 들어있는 거는 의료 시술이랑 수술명들 이런 것들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잘 맹장 수술로 알고 계시는 충수절제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인공 심장 이식 이런 이제 수술명들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질환이 이제 매드라 포함되니까 당연히 병력, 사회생활력, 가족력 이런 것들 다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투약 오류 부분도 되게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매드라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된다고 코딩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약물 조제 오류 아니면은 잘못된 용액을 사용한 주사제 조제 이런 거 이제 병원에 있을 만한 그런 투약 오류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코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제품 품질 관련 이슈 최근에 이제 백신 관련 이제 논란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기 관련 이슈들도 있고 이제 제품 사용 관련 이슈, 사용 관련이랑 이제 품질 관련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사용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허가외 사용, 어프레이블 유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유전학 용어랑 독성학 이슈 이런 것들도 이제 매드라에서 찾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 쿼리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표준 쿼리도 이제 SMQ라고 하는데 매드라 이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 이제 매드라랑 이제 다른 용어지 뭐 후드럭이랑 이런 게 헷갈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약품명을 찾고 싶으시다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이제 의약품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명, 성분명 이런 거 찾을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나 진단용 제품도 이제 매드라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의학적 질환 이제 의료 의약 용어집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환자에 관한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인과학적인 그런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이제 메드라에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인, 소아의, 아동, 인부의, 여성의, 남성의 이런 이제 형용사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포함은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상적으로 이제 다른 양상을 띠거나 다르게 이제 분석해야 된다,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합의가 있을 때는 따로 이제 용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냐면 이제 황달 이렇게 되어 있는 용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신생아 황달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가 다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인의 황달이랑 신생아의 황달은 임상적으로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임상 시험 관련 용어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빈도에 관한 수식어는 뭐 연간, 매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메드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치 정보 안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중증도도 이제 경미한, 심각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질환명 자체에 뭐 severe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중증도를 나타내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는 이제 메드라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범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메드라는 이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섯 개의 이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이제 SOC라고 해서 이제 기관계 W고 이제 O가 모음이니까 이제 쏙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27개의 쏙으로 되어 있고 내려오면서 이제 가지치기 하는 것처럼 이제 점점 이제 그룹들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위군 용어가 300개 넘어가고 상위 용어 HLT가 17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그런 계층이 되게 중요한데요. 대표 용어라고 해서 이제 PT입니다. 이 PT가 중요한 이유는 PT에서부터 바로 이제 분석과 통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인데요. 개별적인 하나의 의학적 개념, 메디컬 컨셉이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면 PT의 레벨에 이제 용어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T로서 분석을 하고 통계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코딩을 할 때 용어를 선택을 할 때는 최하위 용어인 LLT 이제 계층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PT가 지금 2만 개가 넘어가고 LLT가 23.0 기준이긴 하지만 8만 개가 넘어가는데요. 이 숫자가 되게 많이 껑충 뛰죠. 그런 이유는 이 LLT에 이미 어휘 변형이나 하위 요소뿐만이 아니고 동의어, 유사언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영어로 생각을 하면은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하고 이제 스펠링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LLT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영국이랑 미국 거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숫자가 되게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선택을 할 때는 그런 미세한 차이의 워딩까지도 사실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 수준이 SOC고 이제 HLGT랑 LLT가 그룹 용어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그룹 용어라고 하고 PT 레벨에서 분석과 통계가 이루어지고 코딩할 때는 LLT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관계 W 27개를 쭉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보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한 걸 딱 보면은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27개를 쭉 다 나열을 해봤는데 이제 보통 해부학 책 같은 거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챕터 이름 같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SOC도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SOC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해부학적 신체 구조에 따른 SOC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장장애라든지 뭐 간담도 장애, 뭐 근골격계, 피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신체 구조에 따른 SOC들이 가장 수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있는 종류가 병인에 따른 그런 SOC, 그러니까 병이 일어나는 이유로 해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SOC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선천성 장애, 감염 장애들, 그리고 이제 신생물, 이제 암 이름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모아져 있는 그런 SOC 이제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메드라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포함된 그런 이제 특별한 메드라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관련 뭐 이런 것들, 사회 환경
임상 검사 이런 SOC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 환경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어떤 질환명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환자에 관한 그런 이제 약간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예를 들면 뭐 흡연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휠체어 사용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질환은 아니지만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SOC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개 쭉 한번 훑어봤고요. 그래서 5개의 이제 계층 구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열어봤는데요. 27개 중에 이제 각종 심장장 SOC를 열면 여러 개의 이제 HLGT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각종 심부정맥으로 되어 있는 HLGT를 이제 연 것이고 그 밑에 심부정맥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심부정맥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심박수 및 율동장애 NEC라고 되어 있는 이제 HLT를 열어서 이제 부정맥 이렇게 이제 단수로 되어 있는 복수가 아닌 부정맥을 이제 선택을 한 그런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단수 복수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PT에서는 지금 단수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그룹 용어들은 다 이제 S가 붙어서 이제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영어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제가 밑에 한글을 다 달아 놓긴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메드라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 복수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장애들이라고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제 병명을 의인화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또 이제 그냥 복수 부분을 무시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드라 그 구조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그런 이제 유니크 네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고안을 해낸 게 앞에 각종을 붙이자 다르게 하기 위해서 각종을 붙이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룹 용어에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한국인 분들은 이제 한국어를 보실 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복수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각종 심장 장애 중에서 이제 부정맥을 이제 선택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복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조금 줄임말들이 나와서 이제 짚고 넘어가면 NEC 같은 경우는 not elsewhere. 클래시파이드의 주말로 해서 이제 달리 분류되지 않은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메드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OS도 사실 의학계에서 많이 사용하죠. NOS는 이제 not otherwise specified라고 해서 달리 명시되지 않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LLT 중에는 반드시 PT랑 동일한 그런 LLT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또 LLT를 보면은 지금 부정맥 똑같이 이제 한글로는 되어 있는데 영어는 좀 다르죠. 아리스미아가 있고 디스리드미아가 있는데 유사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LT를 쭉 보다 보면 이제 PT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정보들이 됩니다. 그래서 메드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가 없기 때문에 PT를 딱 찾아도 내가 의사고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이제 구글 켜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LLTD를 보면은 이제 PT를 좀 이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이제 저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논커렌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 사용하다 보면은 미사용 용어라고 해가지고 논커렌트 이제 플래그가 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을 볼 텐데요. LLT 수준에서만 플래그가 되어 있고 더 이상 코딩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는 그런 코드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메드라의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지만 한번 추가된 용어는 절대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이걸로 이제 코딩된 그런 데이터 검색이랑 분석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겨둔 정보이고 한번 논커런트가 된 것들은 이제 더 이상은 코딩에 사용하지 말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면은 이렇게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미사용 용어로 변경이 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뭐 의미 자체가 모호하거나 뭐 구식 표현 방법이거나 불완전하거나 뭐 가끔은 철자 오긴 용어들 이런 것도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미사용 용어가 되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메드라 규칙에 맞지 않는 다른 용어집으로부터 파생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도 사실 백지에서 이제 바로 만들어진 그런 용어집이 아니고 1990년대 초반에 각 나라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영국에서 각각 따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용어집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이제 한 대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짬뽕을 만든 다음에 메드라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다시 집어 넣은 약간 체계를 만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른 용어집으로부터 와가지고 일단 포함은 됐지만 메드라 규칙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는 이제 포함되자마자 바로 이제 미사용 용어가 된 그런 용어들이 꽤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드와 언어의 이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메드라는 총 14개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이제 한글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가장 최근에 추가가 된 거는 이제 브라질 포르투갈어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제 메드라는 이제 그 전자적으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용어집이기 때문에 각 질환명마다 이제 이렇게 숫자 코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헤드에이크 이제 두통을 가지고 온 이런 경우인데요. 14개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하지만 숫자 코드는 다 동일한 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뭔가 이제 전자 데이터 서식을 이제 사용을 하거나 용어를 선택하실 때 백엔드라고 하나요? 아무튼 컴퓨터에서 이제 선택이 되고 전송이 되는 정보는 이 숫자 정보 10019211이라고 하는 숫자 정보가 이제 전송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사람이니까 읽을 때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두통 이제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헤데이크 이제 뭐 중국어로는 도통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읽을 때는 언어로 읽고 이제 전송을 할 때는 코드로 전송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한 일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아리스미라랑 디스아리스미아가 같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중복 번역된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이제 의문이 안 생길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따로 이제 마련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영문의 경우에는 각 코드마다 당연히 중복된 용어들이 다 없습니다. 다 유니크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이제 동일한 이런 LLT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지고 온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제 코피를 이제 비출혈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는 더 어렵죠. 밑에 이제 LLT들을 보면 이제 코피를 나타낼 수 있는 영어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딩 노즈가 있고 노즈 블리드 있고 노즈 블리즈 이거 있고 그다음에 노즈 블리드 그 띄어쓰기 안 한 거 있고 무슨 차이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국어로는 코피로 이제 동일하게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어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번역 언어들에는 다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동일한 PT 밑에 있는 그런 LLT에서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할 때 만약에 영어 이제 의학 정보가 아닌 한국어로 보고된 그런 정보를 보고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 중에 어떤 코피를 선택하셔도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석은 PT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것도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공식적으로는 드립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서 그래도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싶다 이렇게 계속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안 만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이제 영문 PT랑 동일한 그런 LLT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출혈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 또 두 번째로는 나머지 코피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굳이 선택을 하려면 코드를 이제 그 숫자 코드가 다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코드를 보고 그 숫자 코드가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규칙으로 삼아서 이제 해도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규칙을 정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 대한 내용이 나온 김에 계속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메드라는 1년에 두 번이나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되고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용자들이 사실은 이 용어를 이제 넣어주세요 이렇게 추가해주세요 요청을 해가지고 넣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user responsive terminology라는 건데 이제 제가 되게 멋있는 말이라고 해서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이걸 영어로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함께 만드는 용어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제 상시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변경 요청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연히 이제 영어 용어를 추가하는 그런 요청도 있겠지만 한국어 번역을 보고 아 이건 잘못됐다 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 엑셀 파일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부분은 실제로 23.1 버전 이제 공개를 할 때 한국어 번역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됐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좀 더 정확한 명칭으로 이제 번역이 변경이 된 거죠.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한국인 사용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사용하시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제 웹시아를 통해서 변경 요청이랑 이제 아니면 저한테 그냥 이제 나중에 이메일 주소도 있겠지만 이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계속 꼼꼼하게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8만 개라는 용어가 정말 많은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받았던 그런 변역 요청 변경 요청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sore throat 그러니까 목이 아픈 그런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이제 용어가 메드라에 들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목이 아픈 거죠. 고통에 대한 sore throat라면 고통에 대한 건데 이게 한국어로 인후염이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염이면 이제 염증을 나타내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후통으로 바꿔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고 아 이거는 맞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오케이를 해서 이거 이제 승인이 되었고 이 부분은 24.0 버전 이제 배포를 할 때 내년 3월에 이제 적용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소한 것들 이제 언제든지 변경 요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메드라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좀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는 이제 다섯 개의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구조가 이제 다축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멀티 액시얼리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PT가 여러 개의 SOC에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의로는 하나의 의학적 개념을 두 개 이상의 SOC로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의학적 개념이 이제 PT이기 때문에 PT에서 이제 다축 구조는 시작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축 구조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다른 데이터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좀 이제 메드라 사용 자체의 유연성을 높였다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시작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막 그렇게 집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두 번 이제 이중 집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1차 SOC들이 다 하나씩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PT가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개의 SOC에 동시에 연결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개는 반드시 1차 SOC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1차 SOC를 사용을 해서 누적 결과를 이제 표현할 때 이제 표 같은 걸 만들 때 무슨 논문 보면 테이블 1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 있죠. 그런 거 만들 때는 1차 SOC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SOC가 있고 나머지 뭐 다섯 개 중에 하나가 1차면 나머지는 다 순서 없이 2차 SOC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인플루엔자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이제 폐에서 이제 보통 호흡기 이제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기 SOC에 이제 한번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 SOC에도 이제 동시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보면 아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상기도 감염 질환이고 기도 감염이고 이제 호흡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인플루엔자도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고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이제 감염 SOC 이렇게 이제 두 군데에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랑 2차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차 SOC도 이제 당연히 부여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규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1번은 첫 번째
꼭지는 당연한 얘기고 하나의 SOC에 돼 있는 건 당연히 그게 이제 1차 SOC가 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룰은 질병 징후 증상을 나타내는 주요 발현 위치에 대한 SOC가 1차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예외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에 대한 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조문도 뭐 쭉 있고 이제 단 해가지고 쭉쭉 나오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예외에 대한 부분이 선천성 질환들은 선천성 SOC에 먼저 우선 부여가 되고 신생물 암 이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신생물 SOC에 먼저 부여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감염 질환도 감염에 먼저 부여가 되고 이런 이제 예외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전 슬라이드를 다시 보면은 이제 여기서 호흡기랑 감염 SOC에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감염 SOC가 1차가 된 이유는 이 세 번째 예외 규칙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SOC의 또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뭐 질환들이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천성이면서 또 신생물이면서 감염 질환인 그런 것들도 존재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또 순서를 정해놓고 선천성이 1순위, 그 다음에는 이제 신생물, 그 다음에 감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를 한다 이런 우선순위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또 세 가지의 SOC 같은 경우는 다축 구조가 아니고 그 오직 그 SOC에만 속해 있는 PT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SOC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상 검사 SOC, 그다음에 시술 이름 다 모여 있는 SOC, 그리고 사회 환경 SOC 이렇게 세 개 같은 경우는 다축 구조가 아니고 이제 따로 떼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다른 것들이랑 이제 겹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냥 간단한 퀴즈인데요. 이제 그 선천성 HIV 감염이라고 하는 이제 피테이 메드라 용어가 있습니다. 선천성이면서 이제 바이러스이면서 감염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SOC 4개에 다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PT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1차 SOC 부여 규칙에 의하면 어떤 SOC 4개 중에 어떤 게 1차 SOC가 될까요? 네. 다들 마음속으로 이제 마음을 정하셨으면 이제 정답은 이제 선천성에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천성이면서 감염이면서 이제 면역계 장애이고 아주 다 이제 연결이 되지만 이제 선천성이 이제 우선순위 1위 순위인 그런 SOC였잖아요. 예외 조항이면서 그래서 이제 선천성 SOC에 1차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2차 SOC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되게 기초적인 메드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은 이제 가이드라인 문서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드라는 보통 E2B 서식에 이제 사용을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메드라 자체도 이제 M1 ICH 가이드라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ICH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M1 이렇게 찾아가지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고려사항 문서, PTC 문서에 대한 내용들도 거기에 같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C 문서는 이제 ICH에서 보증한 메드라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메드라 자체도 표준이기는 하지만 이 메드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까지 가이드라인만 해가지고 ICH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C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되게 원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업무 절차화하기 위해서 회사들에서 많은 SOP를 작성해가지고 유지관리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메드라 사용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SOP화 해가지고 이제 그냥 코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버전 관리는 3월, 9월에 이제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분석할 때는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SOP화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이제 PTC 문서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코딩할 때는 이제 좀 규칙들이 이제 문서화되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코딩 컨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규칙으로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란 이제 매드라를 사용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원칙들과 그 설명의 이제 종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매드라 처음에 이제 후아트를 사용하다가 매드라 딱 사용해야 된다 해서 딱 보면은 좀 되게 복잡해 보일 수가 있고, 매드라 용어가 워낙 이제 방대하고 내용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구조가 매우 논리적이고 사용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원 문서들이 꽤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면 훨씬 쉬울 수 있는 그런 용어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드라 코딩을 할 때는 항상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이 필요하고요. 네, 거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PTC 문서입니다. 이제 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예전에 찍은 사진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ICH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M1 부분에서 이제 찾으면 고려사항을 이제 작성을 하는 그런 실무 그룹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 파트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각처 사무관님 두 분이 이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고려사항 문서가 업데이트 될 때 이제 항상 시각처도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고려사항 문서는 이제 총 세 가지 종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게 용어 선택,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담고 있는 용어 선택에 대한 고려사항 문서가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풀 버전이랑 요약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영어, 일본어까지만 이제 풀 버전을 제공을 했지만 이제 선택된 언어의 한국어가 선택이 돼서 올해부터,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어가 이제 풀 버전의 이제 고려사항 문서가 배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23.0 버전부터 이제 올 9월에 사실은 9월에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이제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지금 중국어랑 중국어 올라와 있고, 이제 스페인어도 이제 곧 이제 공개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풀 버전으로. 나머지 언어들 있었죠. 뭐 브라질, 포르투갈어라든지 뭐 프랑스어 이런 것들은 이제 요약 버전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이제 풀 버전이 있으니까 한국어 이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 용어 선택에 대한 종류가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 검색 및 제시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는 이제 이미 매드라로 코딩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매드라를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그런 옵션에 대한 것들을 좀 나열을 한 그런 가이드라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분석 관련됐다고 해서 분석 PTC 이렇게 이제 읽었기도 하고요. 이 부분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풀 버전과 요약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동반 문서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컴패니언 도큐먼트라고 하는데, 2018년에 사실 좀 최근이죠.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된 그런 문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한 어떤 이렇게 딱 정해진 그런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규제적 관점에서 좀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세 번째 고려사항 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질이랑 투약 오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제 다루어져 있고, 지금 제품 품질에 관한 새로운 섹션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2.0 버전이 이제 곧 공개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는 제공하지 않고 영어랑 일본어 이렇게 두 가지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사항 문서 이제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류였던 이제 코딩 관련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PTC 문서, 이제 영어 버전의 이제 표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CH Endorsed Guide for Medra User, ICH에서 보증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랑 틀리게 메드라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규제 기간이랑 이제 산업 목적으로 이제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언 권장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아주 많은 예시들을 엄청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도 되게 방대하고요. 안에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됐을 때 이렇게 코딩을 하라는 그런 예시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제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회사 내 SOP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디테일을 담고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 내에서 코드화 규칙을 만들 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고려사항 문서를 기초로 이제 사용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워드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홈페이지에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H 관리위원회 내에 있는 이제 워킹 그룹이 개발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고려사항 문서 같은 경우는 연간 1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것도 조금 바뀐 부분인데요. 원래는 고려사항 문서도 메드라 업데이트 할 때마다 1년에 두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이제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연간 1회 업데이트 쭉 될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드라랑 JMO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드로도 다운로드 가능한데, 워드는 특히 이전 버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달라진 점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정 확인본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SOP화해서 사용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PTC 문서에 나오는 되게 원론적인 부분을 몇 가지 슬라이드로 가지고 왔는데요. 되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코딩 일단 시작하기 전에 소스 데이터의 품질부터 따져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의 이제 질이, 원정보의 질이 이제 결과의 질을 좌우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자료의 좀 명확성을 항상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좀 서식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직원 교육이 조금 실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련하는 코딩 가이드라인은 이제 PTC 원칙과 일치를 해야 되고, 품질 보증을 위해서 좀 코딩을 다 한 뒤에도 QC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좀 리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열 가지 뭐 코딩 규칙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LLT 이제 최하위 용어를 항상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해주셔야 되고요. 할 때는 반드시 현재 사용, 논커렌트가 아닌 현재 사용 용어만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처음 이제 코딩이 뭔지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얼굴에 농양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된 거죠. 이렇게 대한 내용을 이제 코딩을 할 때는 그냥 농양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제 얼굴 농양이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이제 facial abscess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높은 특이성을 확보하는 그런 코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용어 예시들을 더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안전성 정보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되게 많이 특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나타내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관자놀이가 뭐 쿡쿡수심, 뭐 머리 전체가 아픈, 머리가 지끈거리는, 윌리베드한 그런 고통,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돼서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메드라로 코딩할 때는 그냥 헤데이크, 두통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거는 또 두 번째 예시는 좀 쉽죠. 그래서 폐 감염이니까 당연히 폐 감염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예시는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은 이제 환자가 B 약물을 먹어야 되는데 A 약물을 대신 이제 복용을 하게 됐고, 고혈압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일단 고혈압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고혈압 이렇게 코딩이 되면 되는데, 이제 B를 먹어야 되는데 A를 먹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잘못된 약물 투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메드라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코딩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다룰 내용은 아니고 PTC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증상 정보가 있을 때 뭐 진단 또는 잠정 진단이라든지 뭐 사망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뭐 나이랑 살의 특이성 같이 보고됐을 때는 어떤 게 더 우선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엄청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쭉 한번 그 챕터 이름들을 쭉 보고, 사실 이런 문서들을 이렇게 정독하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쭉 보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코딩을 하실 때 이걸 찾아봐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한번 좀 눈에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고려사항 문서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이제 고려사항 문서인 분석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드라로 이미 코딩이 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려사항 문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소스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이제 보고될 때 품질이 일관되고 적절한 용어가 또 잘 선택되어야 당연히 좋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요. 이 또 가지고 사실은 쌍의 이유는 두 번째 꼭지 때문인데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혹시 다른 용어집으로 코딩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매드라로 변환했을 때 사용한 방법에 따라서 좀 이제 검색 제시 전략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후아트 특히 국내 보고 같은 경우는 후아트를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후아트를 이제 매드라로 변경한 그런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위장관 허혈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고가 된 거고 이제 이게 기존 영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냥 후아트 용어다 이렇게 이제 후아트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장관 허혈이라고 이제 보고가 됐지만 후아트에 이제 위장관 허혈을 찾아봤더니 이제 눈 씻고 찾아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장관 장애로 코딩이 되어 있었던 그런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메드라로 변경을 할 때 이제 방법 1, 첫 번째 이제 방법은 이제 이 기존에 보고됐던 거를 살짝 이제 무시를 하고 기존 이렇게 코딩된 용어를 보고 이 코딩된 용어에서 바로 메드라로 변환하는 이런 첫 번째 방법 이런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그 단점이 뭔지 바로 눈에 띄시죠. 그래서 이 변환 결과는 이전 용어의 특이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고된 용어에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한 그런 정보가 있었어도 이거를 캐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용어에서 용어로 이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브릿지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파일을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화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후아트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메드라로 변경해야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아트도 이제 092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UMC에 연락을 하면은 151이랑 이제 후아트의 최신 버전이죠. 151이랑 연결된 그 매핑 브릿지 파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092에서 이제 메드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특별히 이제 한국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제 좀 마련해 둔 그런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 1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당연히 이제 훨씬 좋은 방법이죠. 이제 위장관 허혈을 보고 중간에 후아트로 뭐로 이제 코딩이 되었다는 것을 조금 무시를 하고 이제 허혈을 보고 이제 메드라 용어에 이제 더 특이한 용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허혈을 담고 있는 그 이제 용어를 찾아서 코딩을 다시 한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좋은데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이제 리소스를 많이 사용 이제 사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크면은 좀 사용하기 힘든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데이터 변환 방법을 이제 방법 1로 했는지 2로 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분석을 할 때는 다 통을 한꺼번에 돌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고려사항 문서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메드라 변경 금지 이런 것들도 이제 원칙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되게 당연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는 내용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드라 자체는 사전 정의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차 SOC를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좀 변경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예시가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특히 내가 엄청 아주 임상 이런 걸 담당하고 있었거나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된 내용이 어떤 용어로 보고가 됐는데 SOC를 1차 SOC를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는 면역계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이상하게 폐질환에 호기로 되어 있어라고 했을 때 혹시 면역계로 바꾸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1차 SOC는 그런 아까 설명드렸던 룰에 의해서 이미 이제 다 그
사전에 이제 하드와이어 되어 있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 되고요. 그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포준화의 그런 이점을 다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용어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용어가 실제로 아주 의학적으로 잘못된 위치에 속해 있다면 이제 메드라에 변경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위치를 변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때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바꾸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딩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기 전에 메드라 브라우저를 이제 눈으로 좀 보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메드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WBB 이게 이제 웹 베이스 브라우저에 준 말이거든요. WBB를 누르시면 바로 이제 메드라 브라우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드라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제 쓰시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메드라 브라우저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사실 딱 보면은 이게 검색하는 창이구나, 이게 소시구나 해서 좀 바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 한국어로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희 의학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이제 영어랑 한국어 잘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SOC 27개가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영어랑 한국어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메드라 사용할 때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층 구조를 하나씩 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장관 네, 각종 위장관 장애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위장관 장애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요. 위장관 궤양, 가스트릭 얼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LT까지 이렇게 플러스 사인을 하나씩 열면은 이제 계층 구조를 이제 열 수 있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PT 부분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색 이제 되어 있는 PT는 다축성이면서 1차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천공 같은 경우는 지금 위장관 SOC에서 쭉쭉 내려왔잖아요. 거기가 이제 1차 위치에 해당이 되고 하지만 다축성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동시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릭을 해 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위장관 SOC랑 그다음에 손상 injury SOC 이렇게 두 군데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하지만 위장관 SOC가 1차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은 그런 의미였고요. 빨간색도 있는데 이제 위궤양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위궤양 같은 경우는 단축성 1차 용어. 그래서 다축이 아니고 단축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이 위궤양 같은 경우는 다른 SOC에는 등장을 하지 않고 이 위장관 SOC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PT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록색인데요. 초록색은 이제 헬리코박터 위궤양이라는 이제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은 다축성 2차 용어이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위궤양 같은 경우는 다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감염 관련된 그런 위궤양 용어이기 때문에 감염 SOC가 우선적으로 해서 1차 SOC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장관 SOC에서 하나씩 내려왔으니까 지금 이 위치는 2차 용어 위치에 해당이 되고 1차는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록색인 헬리코박터를 보시면 네, 1차가 이제 감염에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2차가 이제 위장관 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례에 대한 설명은 좀 쭉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위궤양 이제 PT에서 하나 더 내려서 마지막 단계인 LLT를 보시면 지금 위궤양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아주 많은 LLT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보시는데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뭔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현재 미사용 용어, 논커런트 용어들을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GU 같은 경우는 미사용 용어로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모호하고 애매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꼭 가스트릭 얼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든 거고요. 네. 그리고 법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메드라 개념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여시면 약간 사전처럼 이렇게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의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메드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좀 오해가 있을 법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울 만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메드라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용, 오용 이런 거는 들을 때마다 사실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하시다가 그런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 개념 설명을 열어가지고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메드라 자체 8만 개나 되는데 그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좀 헷갈릴 만한 그런 내용들을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브라우저 자체에 대한 이제 사용자 가이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영어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특별한 부분에 좀 잘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기능이 있다면 또 한번 찾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처음 세팅으로 돌려놓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본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cardiac failure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카디아 페일리어라고 이제 쳤더니 완전히 일치 않은 이그젝트 매치 않은 심부전이라는 LLT가 이제 나오고요. 이제 카디아 페일리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검색 결과들이 또 20개나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동의어 검색 결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되게 궁금한데 일단 열어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카디악 페일리어라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카디악이 안 들어 있고 허트 페일리어라고 되어 있는 그런 LLT들도 이제 검색 결과에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동의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동의어 목록 사용이라는 부분을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클릭이 가능하죠. 이렇게 동의어 그룹으로 해서 동일한 개념을 말하는 그런 단어들을 미리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heart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cardiac으로 넣었더니 이제 heart가 들어 있는 그런 heart가 들어 있는 그런 단어들 용어들도 같이 검색 결과에서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같이 검색 결과에 볼 수 있게 한 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설치를 해 둔 기능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의어 그룹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한국어로 변경이 됐을 때도 한국어도 동의어 목록을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흉부 이런 거 이제 같이 묶어 놨고요. 타박상, 멍 이런 거, 안구, 눈 이런 거 이제 다 포함이 됐고. 네. 동의어 목록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검색할 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더 많은 브라우저 기능들이 있지만 꼭 하나 말씀드려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심부전이라는 이제 똑같이 이제 매칭되는 그런 용어를 찾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열면서 또 다시 그 계층 구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벌써 네 번이나 더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고를 이제 덜고 또 이제 왼쪽 여기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오른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브라우저로 이동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 선택된 그 LLT가 속해 있는 그 위치를 왼쪽 패널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T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 LLT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웃하는 그런 용어들을 보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브라우저로 가기, 브라우저로 이동을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네, 이제 슬라이드로 빨리 돌아가가지고 이제 브라우저 이미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본 거는 웹베이스 브라우저로 해서 따로 이제 설치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인터넷 없는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설치할 수 있는 데스크탑 브라우저도 있고요. 모바일 브라우저도 이제 이렇게 URL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특징들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은 있긴 한데 오늘 이제 다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코딩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한 두 개 풀면은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코딩 연습하기 전에 사실 코딩 딱 하려고 이제 앉아서 정보 보고 된 거를 딱 보면은 빨리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아까 그 브라우저에서 빨리 LLT를 찾아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좀 조금 이제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정보가 임상적 상태에 대한 건지 아니면 적응증인지 검사 결과인지 손상인지 시술인지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다 안전성 정보들이 많이 보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내용인가에 따라서 적합한 LLT를 찾는 방법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SOC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뭐 가까운 용어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면은 훨씬 시간 더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뭔지 고려하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코딩 연습 문제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딩 연습 문제 1번 이제 보겠는데요. 이제 보시면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의해야 코딩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포인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환자는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이럴 때 이제 또 친절하게 보고 코딩해야 되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밑줄까지 쳐 두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이 내용을 특이성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가장 적합한 LLT를 이제 찾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브라우저를 이제 바로 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해도 되고 한국어로 해도 되긴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영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딱 보니까 이제 알러지 리액션이 가장 중요한 그런 키워드로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알레르기 반응 치니까 아니나 다를까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 LLT를 바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위에 이제 계층 구조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제 열어봤더니 과민성의 알레르기 상태이고 면역계 장애이고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정보가 더 주어졌었죠.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긴 하지만 항생제 알레르기라는 정보가 주어졌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더 그렇게 스페시픽한 그런 용어는 없을까 해서 이제 검색 결과 포함된 그런 검색 결과를 좀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진통제도 있고 막 벌침도 있고 약물 첨가제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이 LLT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위에 이제 계층 구조를 열면은 그냥 알레르기 반응은 바로 이제 그냥 PT가 과민성 하이퍼센시티비티였잖아요. 근데 이제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PT가 드럭 하이퍼센시티비티, 약물 과민성. 조금 더 특이성을 확보한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이성을 놓치지 않도록 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이 코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연습 문제들은 제가 네,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일단 바로
네, 4번만 하고 일단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투약 오류에 대한 코딩이 워낙 좀 까다롭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긴 한데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실수로 아까 봤던 그런 예시랑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약물 X 대신에 약물 Y를 복용하고 나서 이제 숨이 가빠졌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고가 됐고, 밑줄 친 내용을 보니까 잘못 이제 투약된 그 투약 오류에 대한 내용이랑 그다음에 숨가쁨이 나타났다는 거 이제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쉬운 내용인 숨이 가빠졌다고 했으니까 한국어로만 봤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숨가쁨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쁨이라고 했더니 short of breath라고 해서 그대로 반영하는 똑같은 워딩까지 똑같은 그런 이제 LLT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볼 것도 없이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PT는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디스니아라고 하는 호흡곤란 용어로 이제 더 의학적인 용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단 정답은 숨가쁨인데 지금 투약 오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 기억 나실 것 같긴 한데 잘못된 의약품 투여 뭐 이런 용어가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검색을 해서 찾아갈 수 있었겠지만 사실 약물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먹었다는 정보만 가지고 뭔가 검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약 오류에 대한 코딩을 할 때는 검색하기보다는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하향식 방법을 사용하는 게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때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정보가 손상 SOC 밑에 보면은 투약 오류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HLGT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오류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그래서 투약 오류를 실제로 열어봤더니 뭐 투약 오류뿐만이 아니고 뭐 우발적 노출, 의약품 혼동 오류, 교부 오류, 모니터링 오류, 여러 가지 오류 문제들이 이제 쭉쭉 다 이제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약물을 잘못 먹은 걸 찾아야 되니까 투여 오류가 되겠죠. Administration error. 그래서 여기가 맞으니까 이 HLT를 이제 열고 이제 PT를 봐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ABC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소투여도 있고 투여 중간 있지만 이게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잘못된 의약품 투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PT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여 관련된 그런 오류들이 다 나와 있지만 잘못된 의약품 투여가 맞다는 확신이 들고 그 밑에 또 보면은 이제 LLT가 여러 몇 가지가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보니까 이거는 드러그고 약물이고 이거는 프로덕트고 이거는 백신이죠. 근데 그 보고된 내용에서 드러그라는 말이 쓰였었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된 약물 투여를 LLT를 선택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숨가쁨이랑 이제 잘못된 약물 투여를 이제 선택을 한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양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 13번째 문제 같은 경우 서술 정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그 이상사례뿐만이 아니고 뭐 적응증이나 뭐 병력 정보나 그다음에 이제 수술 정보나 이런 것들도 다 매드라로 코딩이 가능하다. 코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코딩을 해야 된다.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코딩을 할때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강조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소프트 코딩이라고 이제 영어로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더 정확한 매드라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심각해 보이거나 덜 구체적인 용어를 선택하는 거를 이제 소프트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 부전이라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이거는 진짜 부전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약간 좀 소프트해 보이는 내용인 간 독성 이 정도로 이제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리벌 펑션 테스트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정보랑 개념을 이제 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여했다고 서술된 모든 의학적 정보들을 다 코딩을 해야 되는데 몇 개만 선택적으로 딱딱 골라가지고 이제 코딩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지향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코딩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부분이 이제 SMQ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 전에 이름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영어로는 SMQ가 Standardized Medular Query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표준 메드라 쿼리인데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약간 의역이 된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 검색어 목록이라고 저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SMQ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감이 온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SMQ라고 하면 일단 정의를 보면은 어떤 의학적 상태나 관심 분야에 대한 그런 이제 용어들을 이 여러 개 이제 SOC 이렇게 퍼져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 한 대 묶어놓은 미리 묶어놓은 그런 그룹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메드라는 워낙 이제 다양한 그 용어 수가 많고 아주 이제 구체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분석을 할 때 하나의 PT만 딱 정해가지고 이것만 보겠어 이렇게 이제 분석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개발된 용어집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아주 많이 이제 코딩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LLT로 이제 이렇게 코딩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케이스들만 딱딱 꺼내가지고 보고 싶은 거죠. 일대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쿼리이고 그거를 표준화해서 미리 이제 메드라에서 MSSO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는 게 이제 표준화된 쿼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쿼리라는 거는 사실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요즘은 회사에서 이렇게 뭐 어디 다른 부서에 뭐 질문을 보내거나 할 때 이럴 때도 이제 쿼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쿼리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메드라 이제 컨텍스트 그 문맥에서 다시 이해를 하려고 설명을 드리면 사실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정보 수집에 대한 요청에 쓰이는 컴퓨터 언어 명령문 이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메드라에서는 이제 포괄적인 검색 용어의 집합 목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LLT를 여러 개 이제 묶어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 둔 그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리캡이 되는데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한 케이스들을 모두 찾아내가지고 이제 검토하고자 할 때 메드라 용어 검색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쿼리이고 이거를 이제 MSS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거를 이제 다 묶어서 SMQ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SMQ 지금 106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3.1 버전 기준으로는 지금 108개가 되었습니다. 108개의 SMQ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쭉 한번 보시면 무가리구증이라든지 아나필락시스 반응, 뭐 과민성, 간장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물 이상 반응으로서 조금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주제들은 사실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23.1 버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관련 SMQ도 이제 배포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면역 매개 자가 면역 장애 관련된 SMQ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08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MQ 데이터 특성에 대한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SMQ는 이제 메드라 PT 수준에서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PT 밑에는 당연히 하위 LLT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개발될 때는 이제 PT 레벨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아주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이 되는 확장 상세로 되어 있는 그런 SMQ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MQ를 열어보면은 상세 범위하고 확장 범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용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상세 범위에 들어있는 용어들은 특이성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들이고 확장 범위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민감성 이제 가능한 모든 사례들을 다 뽑기 위해서 들어있는 그런 용어들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
유의할 점은 이제 검색 목적에 따라서 사실 상세 범위나 이제 확장 범위나 두 개를 이제 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확장 검색을 할 때는 확장 용어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확장이랑 상세 용어랑 두 개를 같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장 설명하기 쉬운 이제 젖산상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에 대한 SMQ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상세 용어랑 확장 용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것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젖산상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포도당 대사를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이때 부산물로서 젖산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에 의해서 체내에 축적이 되고 너무 많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산염기 평형이 깨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산증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상세 용어들을 보니까 실제로 진짜 완전 진단명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상증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고젖산 혈증, 그리고 혈액 젖산 증가, 이런 식으로 엄청 딱 진단명, 그 젖산 산증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들이 다 이제 여기 상세 용어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확장 용어를 좀 보니까 조금 이제 조금 멀어지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증 혼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pH 감소 이런 것들도 있고. 알칼리요법이라고 해서 약간 치료법 관련된 그런 용어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젖산 산증 관련된 내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다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확장 검색을 이용을 해서 상세 용어랑 확장 용어를 다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확실히 산증 젖산 상증으로 좀 보고가 된 것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상세 용어만 사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한 SMQ가 이제 새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예시로 한번 슬라이드로 가져와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상세 용어랑 확장 용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용어를 쭉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2020년 9월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배포가 된 그런 SMQ에 해당이 되고, 근데 SMQ 보통 MSS에서 만들 때 이제 배포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번 이제 그런 검색 그 테스트를 거치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거치는데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SMQ 같은 경우는 테스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못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금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조금 변경이 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제 기억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SMQ 여러 가지 적용 분야가 있지만 가장 주로 알려진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시판 후 이제 안정성 DB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거나 잘 알려진 그런 안정성 이슈 사례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SMQ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실마리 정보 탐지라고 해서 시그널 디텍션인데 여기서 이제 또 사용을 하는데, 특히 EMA에서 이제 활용을 한다고 되게 공개적인 그런 논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사례 알림이라든지 전기 안정성 보고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SMQ 사용 가능하고요. 시판 후에서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인상에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확인된 이슈들 이런 것들, 아직 안정성 프로파일이 확립되지 않은 그런 이제 임상 시험 단계에 있는 그런 약물에도 이제 유사 약물 계열 효과, 뭐 클래스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 위해서 SMQ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들을 좀 거쳤는데요. 이제 최신 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메드라 기초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고려 사항 문서 이제 보여드렸고, 브라우저 대보 거쳐서 코딩 문제도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이제 예시로 이렇게 한다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검색어 목록 약간 뭔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MSSO 연락처랑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